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입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대 팰리세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외관은 여타 다른 매체 시승기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적인 옵션과 간단하게 시승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실내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은 가장 좋은 점은 실내 디자인이 이렇게 쭉 뻗어 있어서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에서 지금까지 봤던 차량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뽐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있지만 그 아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SUV를 담당하고 있어요. 팰리세이드가.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의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성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신차 발표할 때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뭐 살펴보면요.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살펴보면 3분할 화면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화면이 길쭉하다 보니까 뭐 조그맣게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후속 대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 눌렀을 경우에 제 목소리가 약간 울리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 뒤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이게 좋은 기능이 뭐냐면 이런 기능이 없었을 경우에는 제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전방을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있음으로써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다는 점, 이 점은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전자식 기어노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기어노브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공간을 차지하는데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이쪽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쪽이 평평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공간의 여유로움도 있고 또 버튼식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점, 그리고 파킹 모드, P모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서 눌렀을 때 상당히 좀 누르기가 편하다는 점,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또 터렌 리스폰스 기능이 탑재가 돼서 주행 모드별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뭐 어라운드 뷰 모니터, 물론 옵션이지만 차체가 크기 때문에 주차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개발된 대부분의 편의 옵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인데요. 뭐 열선 스티어링 휠 기능이라든지 열선 시트, 뭐 통풍 시트까지 모든 기능들이 다 잘 탑재가 돼서 아주 프리미엄급의 SUV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옵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 최근 현대차가 자랑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 첨단 ADAS 기능이 모두 포함된 것도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보시면 차로 이탈 방지, 그리고 보조, 그리고 후측방 경고 및 또 경보 이런 시스템들이 만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모두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장점이고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승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야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차체가 상당히 높은데도 시야가 넓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꽤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도 운전하기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2열에 탑승했는데 우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은 점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에 사람이 그대로 타 있었고요. 제가 탔을 때 지금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무릎 공간을 뭐 크게 뭐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뒤로 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뒤로 제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편해요, 실제로. 그래서 등받이 각도나 이런 부분도 편하고 뭐 헤드룸도 충분하고요. 네. 그래서 공간의 장점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3열 공간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열의 여유로움은 아주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베이지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투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조금 보시면은 시트가 벌써 오염이 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직 차가 새 차이기 때문에 크게 더럽게 느껴지진 않는데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방 또 오염이 되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어른들만 타는 차가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타는 차다 보니까 애들이 막 2열, 3열 막 신발 신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이지색 시트가 너무 좋은데 아이들과 함께 타시는 부모님들은 사실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 시트라든지 버건디 시트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열 공간에서는 지금 8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벤츠식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7인승 모델은 독립적인 공간이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또 2열에서 통풍 시트를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벤츠식 시트가 적용이 됐음에도 8인승 모델도 이 2열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열선 시트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온도나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죠. 이런 부분들은 좋고요. 또 옵션이지만 220V 단자를 차에다 마련해 놔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2V 단자도 그 옆에 있다는 점 좋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 조수석이랑 운전석에 모두 USB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그런 구성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유로운 2열 공간은 아주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의 부족함은 전혀 없고 아주 여유롭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시트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요. 한 번에 이렇게 쭉 제껴져서 3열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면은요, 제가 2열에 앉았던 자리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3열에 앉으면 이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벌써 무릎이 걸리죠. 그래서 2열을 좀 당겨야지만 3열에 앉을만 하다는 점.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대신 어린이들이 앉기에는 뭐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3열에 좀 편안하게 앉으려면은 우선은 2열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2열 공간이 조금 그 앞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 다리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이렇게 하면은 2열에 아까 여유로움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공간이 좀 나와서 편안하고 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뒤로 등받이가 제껴지는데요. 지금 제가 뒤로 제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안 제낀 거를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좀 당길 수 있거든요. 네, 한 15cm 정도 뒤로 밀어집니다. 그러면은 15cm 정도 뒤로 밀어지면은 상당히 등받이 각도가 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 2열 공간을 상당히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다리 공간도 나온다. 대신에 지금 저는 편하거든요. 네, 지금 저는 편한데 2열에서 앉은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를 이렇게 조금 더 뒤로 하면은 편안하겠지만 무릎 공간이 2열에서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8인승 모델인데 구조상으로 그럼 여기 3명이 타야 되거든요. 근데 3명이 타기에는 좀 힘들어요. 어린이가 3명 탄다면 괜찮겠지만 뭐 평균 키의 성인 남성이 만약에 탄다고 했을 때 여기 중간에 여기 앉아야 되고 또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3명은 좀 비좁다. 3열에는 한 2명 정도가 편안하게 탈 수 있다. 그리고 3열에도 만약에 성인 남성 2명을 태울 거면 2열 공간을 조금 앞으로 밀어야지만 조금 편안하게 탈 수 있다. 그래서 이 8인승 모델에 조금 이동할 때 불편함 없이 이동하려면 가장 적합한 차량 탑승객 수는 6명입니다. 그래서 2명, 2명, 2명 이렇게 탔을 때 좀 원활하게 주행이 가능하다. 좀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3열에 앉아있던 공간 그대로 트렁크 공간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3열 공간이 이렇게 서 있고 일반적인 해치백 정도 수준의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공간으로도 충분히 적재할 수 있겠지만 아마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3열을 이렇게 폴딩 시켜가지고 적재함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옵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2열과 3열을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이 버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열을 먼저 접어보겠습니다. 3열을 이렇게 원터치로 접으면 헤드레스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3열이 접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평평하게 접혀지는데요. 지금 아마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독자분들도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일반적인 SUV보다 더 넓죠. 차가 워낙 길고 크다 보니까 넓고요. 3열만 접어도 웬만한 짐들은 다 적재가 될 정도로 상당히 넓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2열도 폴딩을 할 수 있는데요. 2열을 폴딩을 해보면 네, 이렇게 확 제껴지죠. 그러면 진짜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요즘에 차박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캠핑을 가셔서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차박하기에도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성인 두 명이 충분히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의 공간성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간단히 살펴보시고 공간 보셨는데요. 시승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를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2 프레스티지 높은 트림이죠. 상위 트림의 대부분의 옵션이 트윅스를 제외한 모든 옵션이 포함된 거의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스클루시브 트림하고 프레스티지 트림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거의 600만원, 700만원 정도 기본 가격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추천을 드립니다.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을 추천을 드렸는데 하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다가 옵션을 몇 가지 더 했을 경우에는 옵션 가액이 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위 트림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을 추천을 드린 이유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의 기본 적용되는 그런 옵션들, 그 현대 스마트센스 패키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LED, 헤드램프, 또 20인치 휠 타이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편의 옵션들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기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가 프레스티지 트림이 더 낫고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을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옵션 없이 그대로 차량을 타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패밀리랑 테크라는 옵션을 넣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옵션이라는 건 사실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계신데 저는 기본적인 트림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편의 옵션들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옵션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뭐 그런 편의 옵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기사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저희 카이주에 가시면 뭐 팰리세이드 뭐 쉐보레 트래버스와 비교한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룰라이드를 비교한 기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여러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우선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차종은 2.2 디젤 모델인데 기사에도 썼는데요. 2.2 디젤 모델과 3.8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가솔린 엔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판매 비율은 2.2 디젤 모델이 75%를 차지했습니다. 25%만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신 거고요. 거의 4분의 3 정도는 디젤 모델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진짜 정말 핫하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주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8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8개월, 7개월, 최소 7개월, 뭐 8개월, 9개월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고 옵션에 따라서 또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네, 많은 기대들을 하셨고 또 좋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첫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량의 주행 성능이 강화돼서 뭐 주행적인 퍼포먼스가 좋다, 정말 운전에 재미가 있다 그런 차는 사실 아니에요. 그냥 넓은 공간, 2열 공간과 3열 공간에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 사실 주행적인 면에서 특별한 점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편의 옵션들이 우선 아주 풍부하게 탑재됐다는 점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모든 부분들이 세팅이 되었다는 점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첨단 ADAS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서 현대차에서 최근에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기능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탑재되어서 고속도로에서 특히 또 반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들이 구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주행적인 면으로 넘어왔을 때는 서스펜션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R타입 방식에서 스티어링 휠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생각보다는 유연해요. 그래서 약간의 유격이 있죠. 정말 정밀하게 딱딱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 상당히 가볍고 또 휙휙 돌아가기도 하고요. 아주 정확하게 좋다가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반대로 운전의 재미나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전방 시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고 또 시야가 개방감이 좋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차체가 크잖아요. 그런데 차가 운전을 해보면은 차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차체가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이 유연하고 부드러운데 또 차체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했을 때는 불편함이 없다는 점,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보면은 차체 거동이 보시면 이렇게 서스펜션의 눌림, 이런 하중의 이동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쭉 이렇게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는 게 느껴지고요. 마찬가지로 가속을 할 때는 앞쪽이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가는 느낌. 그리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그에 맞는 위치에 따라서 하중이 이동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 이유는 서스펜션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2열과 3열의 사람들을 앉혔을 때도 승차감을 크게 저해시키지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펠리세이드라는 이 7인승 혹은 8인승 모델에 걸맞는 승차감을 잘 구현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반응 역시 부드럽습니다. 네, 차체가 상당히 무거운데 반해서 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악셀링이나 브레이킹이나 모든 부분이 다 부드럽고요. 뭐 제동 성능이 뭐 뛰어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부드럽게 제동되는 느낌이고, 전체적인 승차감을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차의 그런 성향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2.2L 디젤 엔진을 적용한 펠리세이드는 202마력 그리고 45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비는 사실 공인 연비는 조금 무의미하고요. 차체가 워낙 크고 좀 육중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연비는 그냥 일반적으로 탔을 경우에는 8에서 한 8.5 정도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올라갔을 때는 10km 이상 이렇게 주행이 가능한데 연비는 사실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고, 그냥 일반적인 무난하다, 차체 크기와 무게 대비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연비가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사실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요, 유턴을 하거나 주차할 때는 차의 이 움직임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유턴할 때 완벽하게 돌릴 때는 회전 반경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차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턴 한번 해볼게요. 예. 다행히 한 번에 돌아가기는 했는데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운전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 편한지 불편한지 지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차가 어떤지 힘든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 경력 16년의 김상준 기자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가 일부러 없는 데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우선은 저는 차가 확실히 크죠. 그래서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으면 주차가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차선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주차를 하면은 차 폭이 상당히 크긴 크네요. 예, 이 주차 공간을 가득 거의 메울 정도입니다. 예, 주차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좌우에 차가 없어서 주차를 무난하게 하기는 했는데, 좌우에 차가 있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이 없다 보면은 좀 주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조그만 차보다는 확실히 주차가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면 팰리세이드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성능적인 면에서, 특히 주행적인 면에서는 무난하다, 평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열 공간과 3열 공간의 여유로움은 동급 최고 수준이고 국내 SUV 중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주행적인 면에서는 그냥 무난한 SUV, 평범한 SUV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좋은 점은 2열과 3열에 동승객들이 탑승을 했을 때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은 확실히 특화되어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팰리세이드 같이 만나보셨는데요. 저희 또 재미있는 영상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